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현재 라이프 자산 운용에서 ESG와 채권 전략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배문성입니다. 지금 부동산 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과거 신용평가사에서 이제 건설업 애널리스트로 재직했었던 경험을 살려서 작년에 이제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이라는 책을 발간했고요. 이를 계기로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가끔씩 이제 대외 활동을 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13 대책을 내놨었고,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시장금리가 국채와 코픽스 금리 등이 이제 4.5%까지도 갔다가 올 상반기는 한 3.5% 내외로 거의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자산시장이라도 이렇게 시장금리가 1%포인트나 변하게 되면은 그 색깔이 되게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작년 하반기에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월평균 한 1,000건도 안 될 정도로 이제 수요가 거의 절벽 상태였었다가 올 상반기에는 작년에 많이 하락했던 곳 중심으로 가격도 반등을 하면서 월 3,000건 정도는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작년에 어떤 혹한기는 좀 더 벗어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견으로는 지금의 반등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집을 보유하는데 드는 비용은 이제 집값에다 이제 시장금리를 곱해보면은 그럼 우리가 어떤 집을 보유하는데 드는 비용, 기회비용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잠실의 대단지 34평 아파트 거래 가격이 대략 한 17에서 18억 정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많이 회복을 해서, 22억에서 23억 정도의 실거래가가 찍히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당시 가격에다가 당시 기준금리를 곱해서 예, 산출을 해보면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이 아파트를 보유했을 때 그 기회비용이 대략 연환산으로 연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지금은 한 연 8천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4년 전인 2019년 상반기만 해도 서울 아파트 시장이 되게 침체기였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수요 절벽에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침체기였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불과 4년 전에는 그런 연 3천만 원 정도 그런 부담도 굉장히 버거울 정도고, 지금은 연 8천만 원 정도가 너끈히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4년 사이에 상류층의 소득이 그렇게 많이 올랐겠느냐, 좀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고, 그렇다면은 지금의 어떤 주택 가격이 너무 빠른 속도로 금리가 내려가거나 소득이 오르거나 이거를 지금 선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둘 다 좀 아닐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가격은 여전히 많이 비싸고, 그렇다면은 금리가 빠르게 내리거나 소득이 빠르게 오르지 않는다면 결국은 가격 조정 흐름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들자면은 2008년부터 2013년 말 혹은 길게 보면 2014년까지가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조정기였었고요. 그 조정기 와중에도 2009년은 강한 반등이 한번 왔었다가 그 뒤로 내리 3, 4년 정도 침체의 기간을 빠졌었거든요. 이번에도 어쩌면 유사한 흐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부 사람들이 기대한 것처럼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그리고 선진국들의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다면 하락 기간이 그때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도 2009년에 강한 반등이 왔던 게 기준금리를 각국이 빠르게 내린 덕분에 강한 반등이 왔었지만, 그 뒤로 생각보다는 높은 금리가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수요가 이 금리를 감당하지 못한 채 계속 약해지면서 이제 좀 더 하락 기간이 장기화됐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금리가 내년 후년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빠르게 내려가긴 어렵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그때처럼 3, 4년 하락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올 상반기에 이제 시장금리가 거의 1%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동산뿐 아니라 뭐 주식시장, 뭐 채권시장 모두 다 같이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가계 평균 주택 보유 기간이 대략 9년에서 10년, 그러니까 약 10년 정도 되고 있는데, 그 말은 원했든 원치 않았든 한번 사면 그만큼 오래 보유하고 팔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즉 주식 같은 거는 그냥 빨리 사고 팔고 이런 진퇴가 용이하다 보니까
내가 그 수급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따라가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이제 단기 수급에 이제 조바심을 내서 들어갔다가는 원치 않게 하락기를 장기간 맞이하면서 고통이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자산이라는 거를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즉 분명히 금리가 빠르게 시장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수급이 매우 좋아졌던 거는 사실인데, 돌이켜보면은 어쨌든 한 2년 전 코로나 당시에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것으로 지방의 주택이라든가 뭐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까지도 막 이렇게, 이렇게 오르면서 사셨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이 깊다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네.